새해 시작과 함께 지역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섰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3일 강준현 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40여 명이 아침 출근길 주요 거리에서 새해 인사를 진행한 데 이어 신년 인사회를 열고 65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. 또 같은 날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최민호 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가 함께 조치원읍에 있는 충령탑 참배를 시작으로 신년 교례회를 열고 정권 교체를 위한 필승을 다짐했습니다.